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열망 부셨네 자유해
Not even.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로 함께 한번 누리시겠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걷길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걸을 우리가 이 옆 사람과 한번 손을 함께 잡아보시겠어요? 주님과 함께 걷는 것, 곧 우리의 이웃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일지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변신하셔서 이렇게 변하셔서 오신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과 함께 한 평생도록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도 고백합시다. 손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아멘. 자, 우리 그런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자, 꽃이 피는 네. 꽃이 피는 들판이 나 험한 곳장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 자, 이번에 여러분들의 옛 선지자 우리들도 함께 믿음으로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다 함께 믿음으로 오른손 높이 들고 한 걸음. 주님의 마음에 믿음으로 나의 사랑 나의
일어나 오른손을 높여들고 목숨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더 경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오셔서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옷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갚더리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 시대 때 여리고 지역의 유대인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나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 변화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때가 언제일까요? 그 변화의 때는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를 통한 변화가 이 시간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동일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는 내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포함된 누가복음을 보면 오늘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 세메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메론이라는 단어를 11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것보다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에서는 단 한 번만 쓰이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누는 이 누가복음에서 선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그것은 바로 세메론, today, 바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눌 누가복음에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문제투성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별로 행복한 것 같지 않아 보이고 나에게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행하십니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까지만 맛있는 거 먹고 많이 많이 먹고 내일부터는 꼭 먹을 것 줄이고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해야지 시작해야지 라는 그런 결연한 의지, 그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거다. 그런데 결국 그 결연한 의지는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그 의지만 반복이 되고 결국 다이어트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제가 짤막한 어떤 광고 영상을 하나 여러분들과 보게 될 텐데 이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핑계들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여러분들 익숙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할 때 그리고 다이어트를 한다고 할 때 아 내일부터는 내가 꼭 살을 빼겠다라고 할 때 저런 각종 핑계들을 대면서 아 내일부터 하자 내일부터 하자 라고 그렇게 핑계들을 댔을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핑계들에 일침을 가하기라도 하듯 어느 날 미국 뉴욕의 맨해튼 한복판에 다음과 같은 5개의 광고가 설치되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맨해튼에 있는 광고판입니다. Yesterday you said tomorrow. 옆에 제가 해놨는데 어제 당신이 그랬잖아요. 내일이라고. 나이키라는 그 다국적 스포츠 용품 업체에서 보통 이 업체가 평소에도 화려함보다는 어떤 한마디 있는 뼈 있는 문구로 강한 자극을 주는 광고로 유명하죠. 이 광고가 언젠가 한번 큰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고가 비단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에 그냥 한정되는 문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는 그런 행태를 심심치 않게 게으른 행태를 심심치 않게 비판할 때마다 이것이 이런 문구가 나이키의 광고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광고 문구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휴대폰 배경화면도 이걸로 해놨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보면서 이걸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은 어떻습니까? 내일부터는 더 많이 기도해야지, 더 많이 말씀 봐야지, 다이어트 미루듯이 매일같이 내일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는 그 변화의 역사는 내일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선포하는 말씀처럼 성령께서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오늘 읽은 본문보다 조금 앞에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한 부자 관리가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 잘 알지? 요거 잘 지키고 있니? 라고 확인을 하시죠. 그러자 이 부자 관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모든 계명을 제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라는 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시는데 누가복음 18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난데없이 맨 처음에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느냐 했는데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갑자기 다 좋다, 그런데 너에게 2%가 부족하다, 2%가 부족하다 라는 말씀을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2%가 뭡니까? 그 부자 관리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재산이 자신만을 위한 재산이었던 거예요. 자기만 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까 22절 뒤에를 보면은 그냥 나눠주고 끝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내가 너의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냥 그렇게 끝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는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분명히 주셨는데 이 부자 관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여기서 멈칫하는 거예요. 막상 나에게 있는 것들, 내가 그동안 모아온 것들, 피땀 흘려 애써서
모아온 것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없어질 것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늘의 보화가 있다고는 말씀하시긴 하는데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갑자기 걱정이 물밀듯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23절을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저는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얼마나 영적으로 변화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어려운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 역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19장 2절에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근데 여러분, 삭개오는요 그냥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구원받기 힘들다고 이전에 18장 말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삭개오는 그 기준에 되면은, 그러니까 원칙대로 따지자면은 구원 근처에도 가기 힘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부자인데다가 거기 하나 더 붙었죠. 세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에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그런 직책이 있었어요. 그 중에 또 세리장이 있었는데 로마 제국의 정부가 각 지역에 그 사업가들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규정된 뭐 간접세 그리고 뭐 통행료 각종 수수료 같은 것들을 그 세리들이 걷도록 세리장이 걷도록 이 로마 제국이 계약을 맺었었는데 이 세리장이라고 불리는 사업가들은 거둔 세액들을 그 액수만큼 이제 앞으로 거둘 세액들을 액수만큼 미리서 로마 제국에게 이렇게 상납을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리장은 다른 세리들을 고용해갖고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세금을 액수만큼 냈잖아요. 그 세금만큼 낸 거를 본전을 찾아야 되는데 보통은 세리장들이 본전보다 더 많은 심지어 아주 많은 액수들을 더 부과해서 자신들의 부를 누리는 그런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 정부에서 그런 행위가 어느 정도 허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세리들 그리고 세리장들이 보통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정직하게 내야 되는 세금보다 더 많이 세금을 부과해서 그 이익을 취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로 여겨졌고 다른 유대인들이 보통 그 세리장들을 굉장히 미워했었습니다.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세리장이었고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조건으로 치자면 최악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어느 날 다가가시자 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삭개오는 원래는 굉장히 이 냉혈이니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형편에 아랑곳하진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온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에게도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왠지 모를 그 변화의 물결이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아이콘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한번 보기만 한다면 나의 인생에도 뭔가 다른 목표가 생길 것 같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생길 것 같고 발견할 수만 있을 것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뵙고 싶어서 바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 스토리를 아시다시피 삭개오가 키가 매우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막상 밖으로 나가 좀 보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보려고 하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5절 말씀, 19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사람이 많아서 앞으로 달려갔대요. 그리고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라는 나무 위로 삭개오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은 이 모습이 당시에 가부장적이고 그리고 성인 남자의 체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당시에 그 유대인 그 사회적인 코드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삭개오의 모습은 아마도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성인 남성이 뛰어가는 모습. 그 뛰어가는 모습은 우리 예전에 양반들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채통 없는 그런 모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뛰어간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정도의 사회의 풍습을 보더라도 뛰는 게 채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인 남성이 나무 위로 올라갔다?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상상조차 하기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평소에 왕따 당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돌 무화과 나무에 이제 올라가 딱 있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을까요? 안 끌었을까요? 사람들이 다 주목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럼 삭개오라고 그런 사회적인 풍습, 그런 모습들, 그런 걸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평소에 자신들이 자신에게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자신에게 욕을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악착같이 자신의 부를 위해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같은 민족에게 폭리를 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비난을 자신에게 퍼붓더라도 자신의 부와 물질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하게 부를 쌓는 만큼 채통도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웃음거리가 될 만한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올라간 나무가 돌무화과 나무란 나무예요. 이 돌무화과 나무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는 평소 같으면은 삭개오 같은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을 나무예요. 돌무화과 열매는 무화과 중에서도 굉장히 그 당시에 저품종으로 평가되었던 것, 그리고 자료를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먹던 열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돌무화과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 돌무화과 열매를 맺는 나무, 평소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을 그럴 나무였죠. 삭개오가 평소에는 신경도 쓰지 않을 나무였던 것이에요. 자신의 클래스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돌무화과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체면에 관계없이, 나의 채통에 관계없이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몰디브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몰디브라는 나라, 신혼여행지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나라입니다. 젊은 사람들 1순위, 2순위를 앞다툴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나라인데, 그 정도로 아름답고 한 번쯤 가보고 싶지만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여기서. 그리고 비용이 꽤 많이 들기 때문에 모두 다 갈 수는 없는 곳, 선택받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몰디브라고 하는 나라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몰디브가 굉장히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각 섬들의 해발 고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평균적으로 해수면에서 1.5m에 불과한 높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지구 온난화가 그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죠. 지구 온난화가 과속화되면서 계속해서 해수면의 높이가 이렇게 상승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같은 추세로 계속해서 그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이 몰디브란 나라가 가장 먼저 수몰될 위기에 놓여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별로 와닿지 않지만 몰디브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박한 문제입니다. 나라 자체가 아예 없어질 수도 있는
이런 문제거든요. 급기야 절박해진 몰디브 정부는 세계에 이런 사실을 널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궁리를 하다가 모하메드 나시드 몰디브 대통령과 12명의 강요가 모여갖고 2009년 10월 17일에 수중 강요 회의라는 것을 개최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수심 6m 지점에 내려가서 대통령하고 강요 12명이 30분 동안 물 속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거예요. 이 수중 회의를 위해서 대통령과 강요들이 모두 잠수하는 법을 몇 달 동안 걸쳐 배우고 특수한 종이를 가지고 펜을 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죠. 이 퍼포먼스를 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퍼포먼스를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절박한 그 사정을, 상황을 전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국립 끝에 이런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절박하면은요 나의 어렵고 곤란한 상황을 해결해야겠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가끔은 나의 체면 챙기기보다는 내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 나의 체면과 나의 채통과 나의 점잖은 모습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서 이런 채통, 저런 체면 다 챙겨가면서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과연 절박한 모습으로 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절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물불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으다 보니까 부자가 되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진짜 너무나도 싫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부자가 되기는 했는데 남 부러울 것 없이 남 부러울 것 하나 없이 살고 있기는 한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외톨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삶이 공허해지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삶이 변화될 것 같다는 그런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을 가지고 있던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지나신다는 소문을 듣자 삭개오는 그 어떤 망설임도 없이 그날 즉시 행했습니다. 제가 오늘 청소년교회 선생님들한테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좀 함께 나누고자 해서 필히 오늘 저녁에 좀 많이 참석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오셨습니까? 저는 아직 내공이 많이 안 쌓여서 이 올라오면은 어디 앉아 계신지 잘 안 보여요. 많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의 절대적인 숫자가 이미 적은 상태입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나은 사정입니다. 교회학교 하나도 없이 아이들 없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곳이 이 나라 이 땅에 정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 교회 나온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한국교회의 미래들입니다. 이 나라와 이 땅을 이끌어갈 복음을 가지고 이끌어갈 세대가 바로 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지 못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에게 날마다 변화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 그 아이들의 부모가 그리스도인인 것만으로 아이들이 자동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외형으로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 아이들이 마치 그래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매주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났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 아이들이 너무나도 바쁩니다.
너무 바쁘니까 나중에 부모들이 그래요. 나중에 예수님 만나도 될 것 같아요. 아이들 요즘에 너무 바빠서 공부하기도 힘든데 교회 나와갖고 그렇게 하는 게 참, 나중에 대학 간 다음에 예수님 만나도 되지 않을까요? 그때 가도 늦지 않을까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죠. 근데 그런 생각을 꼭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청소년교회 가진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 학부모들이 그렇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들립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대학 간 다음에 예수님 만나도 될까요? 우리 아이들 너무 바쁘니까 내일 예수님 만나도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는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를 바로 오늘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옆에 행악자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강도라고 알고 있죠. 똑같이 그 두 사람이 십자가형을 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했죠. 다른 한 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 나라에 마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그날 즉시 영접한 행악자에게, 그 강도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그 변화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내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그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길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변화가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시작되는 거예요. 삭개오도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즉시 그 행동으로 자신의 절박함과 열정을 보이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시자 삭개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건 이전의 삭개오의 모습에 비하면, 비춰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까 부자 관리 이야기 나왔었죠. 그 부자 관리보다 더한 사람이 삭개오였다니까요. 그런데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바로 예수님께 달려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바로 그 삭개오에게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 오늘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악착같이 모으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해서 부자가 되었던 삭개오였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처럼 그것보다도 더 아까워할 만한 부자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삭개오를 미워하고 손가락질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 살아왔던 그런 독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오늘 찾아가 주시니, 오늘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그 삭개오에게 그 즉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부자 관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늘의 보화가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시고 말씀으로 확신시켜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그 변화가 언제 일어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바로 오늘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삭개오에게 일어난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나중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의 시점이 언제일까요? 그 변화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시는 예수님이니까 내일 만나도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내일에 대한 보장을 누가 해줍니까? 모든 사람에게 내일이 동일하게 있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내일 만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내일이 동일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저에게 내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에게 내일, 모레, 언제가 내일이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지금 이 순간 변화의 영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이 동행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변화를 인정하고 체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내일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도 모를 겁니다. 날마다 오늘 지금 그 변화의 삶을 그리고 그 변화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메시아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시즌에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서 우리와 만나주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거듭나게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그 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품고 계십니까? 그 꿈의 실현을 위해서 오늘 이 순간 지금 변화를 나에게 오는 그 변화를 미래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찬양 한 곡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그렇게 날마다 변화하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이 날마다 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찾아와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뜻 따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변화하기 원합니다. 제가 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변화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날마다 변화하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충만하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완벽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내일이 오늘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루하루가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이 저녁에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날마다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